닭고기를 푹 관 물에다가 이렇게 전복 큰 대왕 전복 넣고 새우 넣고 떡볶이 만둣국을 끓이는 거였어요. 왕새우도 넣고 왕전복 큰 전복에 대왕 전복 넣어서 떡볶이하고 만두 떡볶이 만둣국을 전복 만둣국 떡볶이 만두 전복 새우국을 끓이고 있어요. 아, 맛있겠죠? 아주 맛이 깊은 맛이 나고 닭고기 국물에다 전복이랑 같이 끓여서 닭국물 또 새우도 이렇게 끓여서 아주 맛있어요. 정말 기가 막히네요.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. 정말 맛있고 영양도 좋죠. 또 전복을 할때 요리할 때는요, 이 껍질 같은 것도 전복도 이렇게 통째로 넣어서 푹 끓이는 것도 좋은데 껍질도 같이 사용해도 좋아요. 전복 이렇게 버터구이 하고 나면 껍질 같은 것도 같이 넣으면 좋아요. 오늘은 통째로 넣었어요. 살이 아주 튼튼한 튼실한 전복이네.